스킬을 해서 앞으로 갔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동작, 최고난이도 동작을 보여. 정말 높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 동작이죠? 네. 자, 난이도 중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 자,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들은 세계 챔피언입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야말로 이거 버지점프도 이런 버지점프가 없고요. 이거는 뭐 스카이다이빙이에요. 야, 장난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저도 계속 떨어지고 네. 다치고 해서 많이 무서웠는데 그래도 얼굴이...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해야 막 해야 되니까. 아, 일단 던지면 해야 되니까. 일단 던졌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아니. 예, 계속 봐주세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친구들이 여자친구를 던져서 공중에 3바퀴를 돌면서 다리를 찢는 동작. 그래, 그래, 그래. 맞아, 이거, 이거. 네. 그거야. 그거 던지면 보여드리겠... 그 위에서 3바퀴 돌고 다리를 찢는다고요? 네. 만나보시죠. 네. 예. 한번 해보세요. 네, 잡아주세요. 치어리딩이 이제 우리나라가 종주국이 아니잖아요. 네. 왜 또 미식축구입니까? 그럼 보면 뭐 농구 경기장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진짜 하늘 붕붕 나르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세계대회 처음 나가신 거예요? 예, 이번에 처음. 그러면 처음 나갔으면 이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미국 이제 미국도 처음 가신 거죠? 예. 예. 얼굴에 순박함이 있잖아요. 제주도. 예. 아, 제주도를 가보셨어요? 경기장의 어떤 그 컨디션 또 한 쪽 틀릴 거 아닙니까? 다 대마다 틀리듯이. 네. 그런 것도 뭐 힘든 점 없었어요? 인터뷰를 잘 못하죠. 그러면 그럼 마이크를 주면 돼. 인터뷰를 한 것처럼 잘 주면 돼. 마이크 줘, 마이크 줘, 마이크. 마이크 줘. 아유, 고생,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야, 아, 너무 웃긴다. 본인의 역할 이상을 물어보면 안 돼. 바로 넘겼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경기다 보니까 어떤 그 코트에 어떤 적응할 수 있는 그쵸,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 낯설 거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리허설을 했는데 리허설이 4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그 리허설 오시는 시간이 4분. 4분? 네. 그리고 얼마나 본부대에 올라가기 전에 리허설 때 실수 투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정신적 압박을 당하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을까요? 힘들었겠다. 많이 근데 어떻게 극복을 해낸 겁니까? 갑자기 뭐 기적처럼. 자, 이제 다음 인터뷰는 아, 됐습니다. 네. 자, 용량은 네. 여기까지. 용량이 다 찼어요. 아, 앞으로 나가세요. 아, 뭐, 용량이 다 차가지고 지금. 네, 네. 그때 마침 강남 스타일이 엄청 히트쳤잖아요. 네. 아. 그래서 그 선수들이 저희 팀만 보면 막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막 외치는 거예요. 저희 대회 순서가 왔을 때 정말 이악물고 하자. 태극 정신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준우승을 했다는 겁니까? 우승을 했죠. 예, 박수를 가져드리겠습니다. 자, 아니 근데 이 정도 실력이면 우리 스타킹스도 사실 치어리딩을 처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예, 제가 얘기. 아, 안 돼요. 예, 제가 얘기. 아, 안 돼요. 아,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괜찮아요? 아, 이거만,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긴 답변 아니죠? 짧으니까. 짧아. 자, 그럼 이 팀이 창단한 지가 얼마나 된 겁니까? 한 2년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스턴트 치어리딩이 아크로바틱이나 네. 댄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응용되잖아요. 네. 가만히 보니까 몇 명 분들은 치어리딩 이외에도 많은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보여요? 매력점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갑니다!